커프 라이브. 오, 여기네. 심슨 더 스파이. 운정역 쪽으로 옮긴. 원래는 야당역 근처에 있었는데 운정역으로 옮겼다고 얘기해가지고. 아, 여기 엄청 커졌네, 여보. 더 좋아졌네. 아, 어, 야외. 야외 되네, 오빠. 어떻게 야당에서 이쪽으로 옮겼지? 훨씬 커졌어. 어. 그때 안 가봤지만 저희 혹시 야외 가능할까 해서요. 기다릴게요. 혹시 야외에서 강아지 같이 동행 가능해요? 저쪽이요? 아, 네. 오빠. 야외 돼 있으니까 좋다, 진서가. 걔만 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행복해. 아, 맞아. 코코야, 코코 된대야. 우리 코코 된대야. 주차장도 엄청 넓어졌어. 오. 아, 우리 오빠 이성훈 씨 지금 11개월 됐나? 오빠 진짜 11개월 됐다. 1년 가까이 됐지. 근데 우리 1년 전부터 여기 맨날 여기... 온다 온다 해놓고. 아, 쏨땀 맛있겠다. 쏨땀? 쏨땀. 쏨땀. 고이 구워는 뭐야? 뽀팟 봉커리. 뽀팟 봉커리. 뽀팟 봉커리. 아, 이렇게 해야지 발음이 잘 돼. 태국 사람 느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뽀팟 봉커리. 한국말로 해봐. 뽀팟 봉커리. 한글로 읽으니까 그런 거야. 아, 그럼 태국 사람처럼. 뽀팟 봉커리. 잘 되잖아. 까이팻맨. 까이팻맨맘멍. 범석이가 여기 왔다가 진짜 맛있다고 했었거든. 그때 범석이는 탄탄면 진짜 맛있다 그랬었고. 아, 맞아. 아, 근데 하루만 다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데? 그러네. 마늘, 아시고랭. 어떻게 오빠? 몇 번 더 올 거 생각하고. 그래, 오늘 제일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랑 하나를 더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하자. 오케이. 코코도 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우선 하나씩 하고. 나는 이거. 이거에 공깃밥 하나 하면 될 것 같고. 아, 오빠 그게 땡겨 먹고 싶어? 이렇게 뽀빠 콩카리.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외식 잘 안 하는데 오늘 곽배우 생일이어가지고 맨날 집에서 밥 먹다가 오랜만에 외식한다. 우리 원래 생일을 조용히 넘어가는데. 아니, 우리 둘이도 그래도 맛있는 거 먹지. 생일 뭐 기념일 약간 그런 게 늘 그냥 뭐 있으면 늘 뭘 먹고 해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날이다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평일도 주말 같이 보내고 주말도 평일 같이 보내고. 뭐. 주말 개념이 아예 없잖아 우리. 어. 야당역 있을 때보다 훨씬 좋게 이전된 거 같아. 주차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리고 야외 테이블이 생겼어. 어, 야외 테이블이 네 개나 있어. 그리고 그때는 코코가 안 됐지. 실내만 있으니까 코코가 안 됐는데 실외에서 코코 가능. 오빠 생일 기념으로 심슨 더 스파이스에서 딱 한 그릇 때리고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캠핑용품점 가서 아이쇼핑만 하려고. 파주 한번 싹 돌고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원래 이 캠핑용품 샵은 주말에 가면 붐벼. 평일인가 오늘? 어. 그래서 평일날 가야지 딱 우리만 간식 타임. 오. 제가 오늘 시킨 거 다 나왔습니다. 예. 어, 맛있겠는데? 여기까지 끝. 먹읍시다. 어, 기대된다. 새우야? 새우. 샐러드라 상큼할 것 같아. 땅콩 찍어서. 와.
난 이건 너무 좋아하는 맛이다. 오우, 부드럽하다. 와, 맛있네. 추천한 이유가 있었네. 범석이가 추천했어. 동네니까 가보라고. 아, 네. 그러니까 이 가게를 추천했지. 자기는 탄탄면 맛있게 먹었다고. 아, 이거 나 이런 탄탄면을 먹어본 적 없어. 맛집은 맛집이다. 그래? 아, 나 또 모자 뒤집는다. 아니, 국물이 엄청 굵직하네.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있어? 어. 간 엄청 잘 뱄어. 기가 막혀. 아, 꼭 먹고 싶은데. 아니, 씹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 아, 이거 밥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 허, 이거 개울이잖아. 와, 와, 국물이 제자 국물 아닌데 밥 비벼 먹는 그런. 어머, 어머, 왜 이래? 어머, 무슨 맛이야? 이거? 맛있어? 국밥봉 커리를 처음 먹어보나 봐. 개 맛있어? 응. 개 맛있어. 개 튀긴 거잖아. 뭐야? 나 처음 먹어봐. 아,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나와. 오늘 유튜브 촬영한다고 텀만꿍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밥이랑 먹어볼까? 와, 탄탄면이 예전 탄탄면이 아니네. 응.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탄탄면이 아닌데? 와, 이게 뭐야? 어, 군살 맛있는데? 큰일이네. 범석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 범석이도 매운 거 좋아하거든. 느낌, 뭔 느낌이야? 범석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야. 와, 어쩌면 우리가 돈 받고 촬영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이거 그냥 내 개인적인 거로 얘기할 수 있잖아. 오래 먹어. 면주가 제일 맛있어. 아,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알던 탄탄면 맛이 아니야. 다른 요리 같아. 아,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 한 사람 다 하나 먹어야 될 탄탄면인데? 맞아. 서비스를 주신 거 한번 먹어볼까?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아, 통새우살 고로케네. 텀만꿍이. 텀만꿍이. 소스는 플럼 소스래. 달달한데? 우리가 요즘 맨날 집밥만 먹어서 그런가? 아. 아, 오랜만에 요리 먹는 느낌이다, 진짜. 오빠, 우리 몇 시? 외식하자. 외식하자. 그냥 외식도
외식도 하자. 너무 맛있다. 울면 안 된다. 응. 이런 거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밖에 나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울면 안 된다. 응. 톰바 그때 생각나네. 너무 행복해서. 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우리가 같이 돈 벌어서 이런 것도 먹고. 너무. 아.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서 먹어. 어, 호빠콘 커리 나도 처음 먹어보나? 먹어봐. 다 먹는 거야? 어, 먹어. 먹어봐. 먹고 얘기하자고. 계란인가?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처음 먹어봐. 아,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맛있어. 나는 이걸 먹다가 이걸 마지막에 비벼먹고 싶어. 이게 간이 더 세지? 아니, 간이 막 짜거나 세거나 이러지도 않아서. 이게 그냥 갠데 이걸 통째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밥을 비벼서. 밥 비벼가지고. 이런 외식을 해야 돼. 이건 요리를 먹잖아. 어, 진짜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줄 서서 먹는 맛집도 견뎌내야 돼, 줄 서는 거. 그치, 그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 서울이랑 뭐, 이쪽 경기 쪽에서는 많이 오겠다, 여기. 붓밥콘 커리 처음 먹어보는 거 맞아. 나 이렇게 먹은 적 없어. 와. 우와. 처음 먹어보는데. 태국 웬만한 음식점보다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재료가 다르지? 그냥? 이거 마늘 다 비벼먹어. 여기잖아. 찔러도 나오는데 이것도 맛있어. 이게 계란이랑 게살이랑 같이 있는 거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계란도 있는 것 같아. 되게 부드럽다. 코코넛 밀크? 응. 향이 나. 이 외식 나온 거 너무 좋다. 이거 집에서 못해. 아, 집에서 막 못하지. 집에서 이런 요리 할 수 있으면 요리 유튜버 했지. 아, 할 수 있으면 장사했지. 아, 장사는 왜 안 맞아. 도마꿍을 여기 소스에다 딱 찍어서. 와, 나 이거는 맥주 두 캔 까겠다. 또 술이 기준이야? 나 그만큼 안 줄어도 좋을 거라는 얘기지. 아, 얘가 새우살이에요, 새우살. 새우살 갈린 거랑 통새우랑. 그러니까 새우 고로케 거야. 새우 고로케. 맛있어.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아, 이걸 거짓말 하면 안 돼. 혹시 모를 수 있... 다른... 닥쳐. 혹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닥쳐. 너무 사랑해요. 뭐냐.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근데 우리는 카메라 없을 때 사실 더 행복하잖아. 더 사이가 좋잖아. 괜히 그렇게 화 안 났는데 화나는 척하고 좀 그런 거. 그런 거 약간 주작하잖아,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주작 방송. 터프하다의 터, 푸드의 푸, 캠핑하고 먹으러 다니고. 적성을 찾은 것 같아. 우리 채널의 색깔을 드디어 찾아가는 것 같아. 알고리즘이 우리 글을 안 타주니까 우리가 좀 그 알고리즘에 좀 잘 탈 수 있도록 하나 좀 길을, 큰 길을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 아직 포기 안 했어? 알고리즘? 아니 이걸로도 좀 수익이 나서 우리 외식비는 나왔으면 좋겠는 거지. 뚜껑 거리 잔뜩 했나? 괜찮아? 아니 봐봐. 이거 뭘? 봐봐 이거 확인해야 돼. 나는 입 가려야지. 굴뚝 청소부 얘기 알지? 할머도. 아, 노노. 요거를 덮기 위해서 탄탄면을. 이건 탄탄면에서 주는 밥. 이건 풋밥콩 거리 먹으면서 시킨. 추가로 시킨 거지. 밥. 아, 이게. 와. 국물이, 이게 그냥 국물이 아니야. 소스가 예사가 아닌데? 풍미가 땅콩도 들어갖고 완전 난리 났어, 지금. 역시. 밥이야. 나 이건 또 먹고 싶은데? 아유, 땅콩 씻는 거 너무 좋다. 그치? 봐. 맛집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땅콩 통으로 씹힌 거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거네. 맵찔이는 먹으면 안 됩니다. MS06님 맵찔이잖아. 주시면 안 됩니다. 신라면보단 매운 것 같아. 맥주 마시러 가야겠다. 요리 하나 딱 먹고. 우리 여기 내돈내산인데 뭐 단점 같은 거 있으면 과감하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당연하지. 근데 단점 말하려고 그러는데 왜 다 먹었어 이렇게? 이러기엔 너무 다 먹었네. 양이 적다. 양이 적어? 어. 가격이 이게 28,000원인가 그랬는데 29,000원. 29,000원? 근데 공깃밥까지 3만원. 3만원인 거잖아. 근데 이 퀄리티랑 이 안에 든 거랑 게도 많이 있었잖아. 그런 거 때문에 재료값인 것 같아. 잠이 든다, 빠져든다, 빠져듭니다. 가계부를 내가 하다 보니까 식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이제 해먹는 일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안 먹, 너무 안 먹지 않았었나. 오늘 가계부를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늘 먹던 것보다 적게 썼더라고. 좀 노력한 만큼 집에서 좀 더 많이 해먹은 만큼 식비가 줄게 된 거지. 그게 좀 기분 좋더라고. 근데 오늘 한 번에 다 쓰네? 그러면 똑같아지네. 어쩔 수 없어. 우리 진섭이 오빠 생일이라고 이렇게 용돈 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진석이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코코야. 코코 이리 와. 코코 이리 와. 코코 방석 챙겨야 돼요.